네, 신년이라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택 사장 신부님께서 수구초심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공감가는 말씀이십니다.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뼈와 제 살과 제 피를 만들었던 대구 경북이고 또 제 조상들의 영혼이 숨쉬고 있고 그리고 저 또한 언젠가는 그곳에 묻히게 될 그런 사람의 일원으로서 이 서울에서 우리 고향 선배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가슴 벅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구 경북이 우리 근대사에 근현대사에 기여한 바가 참으로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그리고 그 이전에 조선의 개혁정신의 산실이다. 개혁 4대부들의 본고장이고 또 구한말 항일운동, 독립운동에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또 정부 수립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떨쳐 일어났던 기계가 살아있는 고장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대구 경북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서 정말로 큰 자부심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다시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대구시장님, 경북지사님 말씀 중에 이 지방이 너무 어렵다 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전국을 다니면서 또 본 바에 의하면 정말로 공감가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불균형과 불공정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이 엄청난 격차들을 좀 이겨내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과거의 시혜가 아니라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의 핵심적인 성장 전략, 핵심적인 가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있는 걸 뺏을 수는 없고 결국 방법은 새롭게 추가적인 성장을 해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길은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까마귀를 만났으니 반가운 마음에 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는 국가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생명 안전을 지켜내는 일, 뭐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정쟁의 대상이나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 그 점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일일 텐데 이건 역시 민주화라고 하는 과제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이미 민주화를 해냈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민생이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역시 경제 문제다. 소위 산업화라고 표현되는 이 과제들을 역시 잘 해냈습니다. 이 민주화와 산업화 이 두 과제를 정말로 잘 해냈고 이제 앞으로는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통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 그리고 좋은 정책들 우리가 가진 물적 자원들을 정말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진영 가리지 말고 좌우 또 박정희 정책이냐 김대중 정책이냐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적재적소에 잘 채택해서 사용해서 우리가 가진 역량들을 제대로 발휘하게 한다면 저는 새로운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제 뼈와 살과 피를 만들어준 대구 경북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대구 경북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신년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초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의 축사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의 축사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명 후보님 나오셨을 때 보다 박수를 너무 크게 쳐주시니까 좀 송구합니다. 네. 존경하는 대구 경북 지도자 여러분, 또 재경 출향 리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하고 소중한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뭐 대구 경북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시조께서 경주에서 30년간 대도독을 지내셨고 또 저희 그 충남 그 노성의 선조들께서 안동의 퇴계 선생의 제자들과 오랜 세월 학문 교류와 우정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초임지부터 시작해서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를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릅니다. 신년교례 초청장을 받고 반가운 마음에 읽어보니까 문장 하나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대구 경북의 시도민은 국채보상운동으로 시작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 탈출에 선동에 서 왔다는 문장입니다. 참으로 가슴을 울리는 글귀였습니다. 대구 경북은 임난 당시 구국의 정신으로 의병을 일으키고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낙동강 전선을 방어함으로써 공산 침략으로부터 이 자유민주 국가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바로 발전, 나라의 발전을 시킨 주역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인은 정계, 재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 특히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셨던 대구 경북민들께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제게 나라 바로 살리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께서 어떻게 세우고 발전시킨 나라인데 이렇게 무너지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살아온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반드시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의 지도자와 리더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대구 경북의 충원과 저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한 매일신문사의 이상택 대표이사 신부님께서 희망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되살리겠습니다.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자율과 창의의 경제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지키겠습니다. 나라를 걱정하시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재경 대구 경북인 신년교례인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따뜻한 고향의 정을 나누며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셔 감사합니다.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